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역사 강사 이다수입니다. 5월 21일 치러졌던 한편 동아시아사 해설 강의 시작을 할 텐데요. 해설 강의는 3점짜리 문항만 여러분들 해설을 할 거고, 관련해서 선생님이 총평을 일단 간략하게만 해주자면, 동아시아사는 3월학평이, 그러니까 4월달에 치러졌던, 원래 이름은 3월학평이었던 그 학평이 좀더 난이도가 있었고, 요번에 치러졌던 학평은 전반적으로 좀 굉장히 쉬웠고요. 선택지 중에 2개 정도는 교육과정에 맞지 않는 선택지도 있어서 같이 선생님이 짚어주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 3점짜리만 여러분들 같이 들어가 보자. 2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료는 이 국가 연령 등 신기령의 일부인데, 다이오 연령 등을 통해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하기 노력했던 이 국가, 일본이죠, 여러분. 일본. 701년에 다이오 연령이 제정되고, 이제 뭐 나라 시대부터 이렇게 연령이 많이 도입이 됐지. 신기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제사 지내는 관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1번. 천호제, 백호제. 여러분, 이거 어디였지? 몽골 제국이었죠. 우리 칭기즈칸을 떠올리면 될것 같아. 정당성 아래 육부를 설치했어요. 이건 좀 중요하다. 여러분. 정당성, 대내성, 이런 것들 나오는 것들. 발해였습니다. 발해의 연령과 관련된 내용. 행정을 총괄하는 태정관을 두었어요. 정답 3번이네요. 남명관제와 북명관제를 시행한 건요 나라의 이중지배체제였고, 국자감을 설치하여 인재를 양성하였다. 여러분, 국자감 설치한 건 너무 많은데. 우리 송나라 때도 있었고, 고려에서도 있었고, 다양한 국가에서 유교교육기관인 국자감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3점은 5번이네요, 여러분.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구다 혹은 아구타라고 나오죠. 다 넣었네, 여러분. 가는 금나라죠. 아구타가 건국한 금나라. 자, 금이라고 하는 거알수 있는 거, 여진족이라는 걸알수 있는 게그 땅의 서쪽은 바로 거란이고, 남쪽은 우리 고려 땅이다. 예전에는 우리 고려를 섬겼다라고 하는 내용도 여진족에 대한 설명과 합치가 됩니다. 1번. 금나라가 남송을 정복하지 않았고, 이거는 어디가 정복했어? 원나라가 남송을 정복했죠. 1279년에. 정답 2번. 맹한무국제를 시행하였다. 이중지배체제로. 여진족은 맹한무국제를 시행했죠. 고려의 다굴가치를 파견한 것은 1번과 마찬가지로 원나라고, 수도를 평성에서 royang으로 옮겼다는 것은 한화정책 실시했었던 북이었죠. 후진으로부터 연운 16조를 할양받은 건 요에 대한 설명입니다. 넘어가서 우리 6번 3점짜리 볼게요. 밑줄 친 이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왕조의 수도 장안, 사실 수도 장안 자체가 중국 역사 쪽에서 많기 때문에 어떤 시대인지 봐야 돼. 북쪽에 황제가 거처하는 궁성이 있었으며, 황성의 남쪽으로 주작대로가 뻗어 있었다. 장안성의 모습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지. 주작대로가, 뻥 뚫린 주작대로가 있는 수도의 구획 자체는 한국과, 그러니까 발해와 일본에서도 나오게 되는데, 이 수도에 서시에 발해, 일본 등에서 온 상인들이 왔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수도가 장안에 있고 주작대로가 있고, 일본과 한국에 사신들이 왔던 나라는 당나라라는 거알수 있죠. 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1번. 북주와 북제로부터 조공을 받았다. 이것은 6세기경 돌궐에 대한 설명이죠. 돌궐. 북주랑 북제가 서로 혼인 경쟁을 벌이기도 했었지. 거란과 전현의 맹약을 맺었다. 1004년에 거란과 요 나라랑 전현의 맹약을 맺은 것은 송나라였습니다. 일본 열도에 야마타이 국과 교류하였다. 야마타이국의 히뮤코 여왕을 친위 여왕으로 막 책봉하고 했던 거, 위나라에 대한 설명이죠. 베트남 북부에 안남도호부를 설치했다. 당나라는 도호부라고 해가지고 정복한 지역에다가 도호부를 설치해서 통치를 했었죠. 사실 안남도호부 자체는 연표에서도 빠지고 교육과정에서도 언급이 되지 않는데 여기 들어갔어. 정답은 4번이고, 호라점을 무너뜨리고 동서경을 장악한 거 원나라, 그러니까 몽골이라고 했다. 몽골, 칭기즈칸과 관련된 내용. 그래서 나머지를 소거해서도 정답은 4번이죠. 8번. 가승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는 승화 5년, 자, 838년, 9세기야. 일본에서 출발해서 중국 양저우로 갔대. 일본에서 중국으로 갔으니까 일본인일 확률이 높지.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역풍이 일어나 등주 근방에 도착해서 장보고가 세운 적산 법원에서 겨울을 지냈대. 장보고랑 관련돼 있는 일본의 승려는 엔닌이었습니다. 9세기경 엔닌. 애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왕오천 축국전을 집필하였다. 8세기 해초에 대한 설명이고,
쇼토쿠 대자 6세기 말에서 7세기에 활약했던 인물이죠. 스승이 됐던 인물은 고구려의 해자였어. 입당구복 술래인기 이게 바로 정답이네. 앤린에 대한 정답 3번이고요. 대당서역기라는 여행기는 현장이 남겼지 7세기. 참선을 중시하는 선종을 창시했던 인물 달마대사였고 5에서 6세기의 일이었습니다.